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가곡은 10cm의 그라데이션입니다. 가사가 참으로 멋들어지는 곡인데요. 그 비유와 은유가 아주 일품인 곡입니다. 함께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릴 건데요. 코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노래는 B키 곡입니다. 우리는 4번의 카프를 끼고 이렇게 G키로 연주를 할 거예요.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메이저7. 네, 1번 줄에 2번 프렛이 소리가 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메이저7.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F#.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에 2번 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D7. 다음 코드입니다. E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B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먼저 리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듬은 16분음표가 계속해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16비트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래 순서, 곧 송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에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악보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트로 네 마디에서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 마디부터 코드로 한번 이렇게 주르릉, 스르릉 이렇게 아스키아드로 보내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전에 멜로디 라인 진행이 되어져요. 여기 상에서는 솔, 파샵, 레인데요. 실제 멜로디는 시, 라샵, 파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카프를 낀 상태에서 기준을 삼을 거니까요. 솔, 파샵, 레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마디 진행이 8분음표 8개로 쭉 연결이 되어져요. 악보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멜로디 라인시부터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두 번째 마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노래 리듬을 보여드릴 건데요. 인트로 세 번째 마디부터 오음표가 나와요. G메이저7에서 그 다음 C메이저7. 다음 연결되어지는 A 파트부터는 코드가 G 코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E마이너. 코드당 한 번씩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로 잠 못 들게 돼. 예, 어렵지 않죠? C, D, 그리고 E마이너. 아, E마이너. C, 둘, 셋. 그리고 D에서 판뮤트 해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판뮤트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브릿지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맹맹한 소리가 나게 하는 거를 판뮤트라고 합니다. 다음 A파트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8분음표 8개씩 쭉 나오는데요. 판뮤트를 한 상태로 연주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A파트 8마디입니다. 3, 4. 이때 줄 전체를 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베이스 부위와 바로 밑에 줄 한 개 정도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가죠. 그 다음 D. 1 and 2. Break. 그 다음에 B 파트 진행에서는 판뮤트를 풀고요. 이렇게 클린 톤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B 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C, 4. 물들어 조금씩. 여 부분은 뒤에 좀 쪼개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리듬을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2, 3, 4, C, 그 다음 D, G, D, D마이너, D. 여기서 리듬을 쪼개줘요.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4마디 진행인데요. 이때 싱코페이션이 나와요.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정박의 앞에 박자로 코드를 당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루드 4마디의 리듬 패턴은 이래요. 1, 2, 3, 4. 방금 전에 3라고 카운트를 해드렸잖아요. 원래 그 3에 코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코드가 앞에 박자 2, 바로 이 2에나
이 아 박자의 코드가 체인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네, 이렇게 당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코드가 하나씩이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A 파트 8마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한 번. 2, 3. 다시 판뮤트. 1.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웠어. 판뮤트 한 상태에서 리듬을 진행하는 거예요. D 마이너 하고 D 마이너 C. 그 다음에 A 파트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다시 8분음표 8개. 여기서 섹션이 하나 있어요. 1, 2, 3, 4, 2, 1.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다시 B파트 8마디를 반복을 하는데요. 마지막 C마이너 잡았을 때 아까는 오음표로 쳤는데요. C마이너에 1, 2 이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C파트 가는데요. C에서 D7 그리고 B마이너, E마이너 진행인데요. 여기는 계속해서 앞에 반박자씩 혹은 16분음표만큼 코드를 당기는 싱코페이션이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제가 아주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봐 주세요. 악보하고 매칭 잘 시켜보세요. 앞에 한마디 있는 C마이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3, 4.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다시 진행을 하는데요. 앞에처럼 계속해서 리듬을 쪼개주는 게 아니라 2분음표 갔다가 네 번째 마디에서 1, 2를 보내고요. E마이너, D, 그리고 G. 그리고 리듬은 1, 2,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에 한 박자 1, 2, and,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이 부분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B 파트 52음마디부터입니다. 3, 4. 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한심 없는 그림이 4, 2, 1, 2, 3, 1, 2, 3, 4, 8마디가죠. 싱코 마지막에 아웃으로 4마디. 여기는 한 번씩만 치면 돼요.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그 다음 리타르 1, 2. 기다렸다가 노래 맞춰서 가면은 G.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10cm 그라데이션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경쾌하면서도 약간 우울한 사운드를 내는 10cm 특유의 감성이 잘 녹아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함께 연주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의 브릿지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반복해서 연습해보시고 노래에 맞춰서 연습해보시면 금방 토닉골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궁쌤 기타의 궁쌤이었습니다. Thank you.